아마 발이 feel the sundown. 지금의 신비로운 느낌은 뭘까? 와줘 내게로 one so people are sunrise. 네가 없니 난 어딜 가든 nobody. 난 어딜 가도 반쪽 자리니까 한번 펼쳐지 별들의 불꽃놀이 좀 더 높이 날아가볼까 가슴 터질 듯한 이 순간 우리 둘만 떠올라 발 밑에 지구를 두고 Love me 도로 위에 여긴 runway 날 바라보는 눈속 Make you wait just love me right Free hug. 새롭게 펼쳐질 우리만의 세계 너만의 생각을 마음껏 털어놔 네 곁에 있어줘 우리들의 시간 모두 안아줄게 최강창민의 프리허그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자유롭게 마음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최강창민의 프리허그 안녕하세요 최강창민의 프리허그 호스트 최강창민입니다 자 아 이렇게 프리허그 네 두 번째 시간이 이렇게 또 찾아왔네요 네 두 번째 만남인데 살짝 지금 댓글 보다가 아 벌써 이제 금요일 저녁 8시네 기다렸어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누군가가 기다려준다라는 그 느낌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오늘 두 번째 프리허그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프리허그와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또 제 옆에 있는 친구 또 저희 프리허그의 마스코트 아직 애석하게도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네 곰이라고 불리는 네 누가 봐도 아 그쵸 지난주에 제가 후보로 몇 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개떡이가 제일 지금 떡상을 하고 있다고 네 그쵸 개떡이 좋지 않나요 저는 아 원래 약간 이름을 약간 촌스럽게 지어야 사실 더 귀엽고 더 뭔가 오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뭐 굳혀도 좋습니다 여러분 또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또 좋은 이쁜 이름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난주 첫 방송을
사실 너무 제가 정신없이 진행을 하고 너무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 20분 정도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1시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작가님들이나 제작진분들께서 편하게 하세요. 오버가 돼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저분들을 또 뒤에서는 아씨 생각보다 늦어져가지고 또 사람들이 참 아 이게 무서워요. 저 지금 지금 프롬포트로 괜찮아요. 2시간 해도 돼요라고 하는데 에이 자 마음에도 여러분 진짜 불금에 지금 아 여러분 에이 우리 작가님들과 제작진분들이 참 진짜 참 친절하세요. 상냥하세요 진짜. 아무튼 그랬는데 첫 번째 에이 저희 이상한 얘기 말씀을 하시네. 본인이 싫은 거 저희 핑계도 진짜 그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백현 씨한테 그 축하 영상을 받았잖아요. 2년 그러니까 2년이란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친구가. 그 프리어그 저도 나중에 꼭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를 기다리려면 제가 2년 동안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오케이라고 하는데 모르죠. 제가 어느 순간에 결정권자분께 제가 미움을 받아서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 한번 끝까지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도장을 가져오셨다고 하시는데 뭐 제가 미움받지 않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네이버 나우에서 최강창민의 프리허그 방송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프리허그 클릭하시면 종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거 눌러놓으면 보일 거예요. 그거 누르면 프리허그 하는 시간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 6시에 재방송도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재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미리 사전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 누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또 저도 사랑하고 또 솔직히 그렇죠? 전 국민이 사랑한다라고 제가 느꼈었던 게 이 친구가 지금은 네이버에서 실검이 없어졌는데 이 친구가 방송에 나오기만 하면 바로 실검 1등은 따놓은 당상이었던 말 그대로 실검 요정이죠. 우리 엑소의 슈민 우리 민석 씨가 오는 날입니다. 아 참고로 저도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본명이 민석인데 민석이라고 부르면은 이 친구가 긴장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왠지는 제가 이따가 이제 여기로 모시면은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쵸. 지금 실검 요정 우리 민석이 또 시우민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댓글창이 아주 폭발을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여러분 오늘 불금은 우리 또 프리허그에서 시우민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은 바로 모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엑소의 몬스터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들어보낼래
삶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게 I'm sorry you made me so crazy you know you do yeah 모두 날 두려워해 so I'm untouchable man 근데 내 진심은 왜 결국에 날 거부 못해 숨어서 후 쳐보다가 깜짝 놀라지 후 내게 난 티노미 같은 난 내 존재의 일부 날 그대로 받아들여 너의 두려움 걱정은 접어두려 네가 견딜만한 고통을 누려 더 깊이 빠져들어 널 맘대로 가지고 놀아 내 손에서 맘껏 놀아 도망가지 마난 영원히 난 돌려 You can call me monster I'm spinning your yeah. heart yeah.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yeah. 조강정민의 프리허그. 자, 조강정민의 프리허그. 네, 엑소의 몬스터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거두절미하고 프리허그의 역사적인 첫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대를 했는데요. 시간을 이분만 거꾸로 시간을 받아들이는 건지 더 어려진 것 같습니다. 2만 년 후에도 이 외모 그대로일 것 같아요. 와. 자, 이분 빼고 모두 나이가 들고 있다고 아까 작가님께서 신세 한탄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팬들 현타 오게 만들고 있죠. 세상의 모든 귀염을 다 가진 남자. 아, 귀여워서 미치겠다. 혼잣말 5만 번 하게 하는 남자. 슈밍슈밍 엑소의 슈미씨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기 참고로 저 첫 방송 때는 이런 그 군중 함성 소리 이런 삐지 이런 효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지 모르겠지만 스태프분들이 다 오늘 지난주보다 더 이렇게 꽃단장을 더 이렇게 이쁘게들 하고 오셨어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아, 여기 되게 화기애애 보여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아, 지난주에 되게 시베리아 같았어요. 되게 얼음장 같이 긴장감이 아주 흘렀던 그런 스튜디오였는데. 네. 자, 참고로 지난주에 깜짝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네. 또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도 나와 주셨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그런 거 창피해서 나와달라는 말씀을 사실 안 드리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또 먼저 제작진 섭외에 아주 흔쾌히 또 나가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네. 창민이 형이 가는 곳은 또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 이제는 제가 민석 씨, 우리 또 시우민 씨에게 네. 또 많은 도움을 또 받고 있죠, 또. 자, 그리고 또 앞에서 소개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본인도 사실 알고 있죠? 뭐 어떤 얼굴이 네. 전혀 하나도 안 늙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세월의 흐름을 나만 왜 정통으로 온몸으로 다 받아내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민석 씨만 네. 그 영화 벤저민 버튼 그 네, 거꾸로 그 시간 거꾸로 가는 네. 그것처럼 점점 더 어려지시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제가 좀 저도 이제 몸은 네네. 좀 이제 느끼잖아요. 형님들도 느끼잖아요. 아, 그럼요. 네, 춤출 때 보면 이제 아, 전과는 다르구나 라고 그럼요, 느껴서 그럼.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최근에 그걸 너무 느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거울을 본 제 자신이 좀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나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요즘에 피부과를 조금 다니고 있어요. 아, 네. 피부과. 네, 이제 피부 관리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에이, 근데 사실 지금 다들 댓글에서 왜 나만 늙지 나만 늙지라고 다들 네. 너무 좀 그러면서 민석 씨의 그 외모를 너무 부러워들 하시는데 네. 자,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방금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이럴 때 아 내가 나의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는 예전이랑 똑같은데 네. 하드웨어의 신체가 좀 많이 힘들구나 예전보다 느끼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나요? 최근에 제가 온라인 팬미팅 준비를 하면서 네. 연습을 진짜 하루 옛날에는 이제 하루 종일 해도 네. 버틸 수 있었는데 와 요즘엔 이제 한 4시간만 연습을 해도 와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지치고. 아, 4시간씩이나 연습을 하세요?
어, 예. 아직 생생하시네요. 아, 아직 괜찮은 건가요? 아, 그럼요. 4시간이면 저는 바로 거기서 진짜 그 지지치고 바로 네.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아,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네,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아,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 특히 또 민석 씨도 또 시미 씨도 또 소문난 애주가다 보니까 네. 느낄 텐데 예전보다 숙취가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느낌? 그런 거는 없나요, 아직? 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숙취가 없어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숙취를 못 느끼고 있죠. 와. 아주 대박. 너무 부럽다고 진짜. 아, 저는 요즘에 예전에는 사실 숙취가 있는 그 상태에서도 사실 연습한다고 하면은 막 그래도 땀 흘리면은 괜찮아진다 했는데 네. 아, 요즘엔 그게 안 돼요. 아, 심지어 그게 그 숙취 있는 그 다음 날까지도 피로가 계속 가더라고요. 부럽네요. 좀 많이 드세요? 아니요. 많이 예전보다도 많이 안 먹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좀 저는 아, 형님 예전에 엄청 잘 드셨잖아요. 아, 예전만 지금 못합니다. 그래도 아, 네.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되는 나이다 보니까 네. 아, 그럼요. 부럽습니다. 참. 나만 늙어가나 싶기도 하네요. 아, 아니에요. 자, 그나저나 사실 그 시우미 씨가 전역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오늘 처음 뵈는 거예요, 시우미 씨는. 네, 맞아요. 아, 근데 아, 이게 저도 너무 지금 쑥스러워서 시우미 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가 민석이라고 하는데 아, 뭔가 그래도 지금 모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초반이니까 네. 네. 시우민 씨라고 하다가 또 여기 또 후에 질문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레 민석이라고 제가 또 부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또 네. 많은 팬분들께서 사실 저의 얘기도 그렇지만 우리 또 시우민 씨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실 텐데 네.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했을 때 민석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군대에서의 시간이 아, 창민이 형 벌써 전역했어요? 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네. 여기저기서 굉장히 뿌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네. 어떤가요? 전역을 하고 나니까 그냥 반성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갔다 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라 그 부분은 네네. 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철이 없었고 네. 네. 아니, 철이 없진 않고 네, 아무 생각이 없이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막말을 좀 한 것 같은데, 예, 저도 똑같이 이제 멤버들 이제 휴가 나왔을 때 멤버들이, 예, 예. 어 형, 뭐, 또 났어? 이런 거, 뭘 또 나와 내가? 저녁하면 벌써 저녁이에요, 형? 그럼요, 그럼요. 그때마다 좀 약간 상처를 좀 받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은 그렇죠, 뭐. 다른 사람들의 군생활은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의 네. 군생활은 사실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또 그게 비단 저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또 시우민 씨를 기다렸던 또 엑소엘 그리고 또 팬분들께서도 네. 너무 시간이 안 간다라는 생각으로 엄청 기다리셨을 것 네, 같아요. 같이 군복무를 네, 기간을 가졌죠. 그렇죠. 네. 자, 참 그런 반성을 하고 돌아온 우리 시우민 씨. 참고로 아 그래요. 지금 네. 이 질문을 먼저 또 드릴게요. 네. 나 혼자 산다에서 같이 출연을 했을 때 저희가 한라산을 등산을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방송에서 제가 민석아라고 불렀을 때 긴장이 풀어졌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게 뭐 다른가요? 그 시우민 씨라고 불림 당하는 거랑 민석 씨, 민석아라고 하는 거랑. 네. 일단 시우민, 민석이 같은 사람이긴 한데 네네. 이게 시우민 예명을 불러주시면 약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약간 아, 사무적인 네. 느낌이 드는구나. 네. 맞다, 촬영을 해야 돼. 난 시우민이야. 근데 이제 본명을 불러주면 되게 편안해지는, 더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 프리어그의 첫 번째 게스트이시기도 하니까 좀 더 다 같이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자 네. 제가 또 사석에서처럼 민석이라고 제가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형이 시우민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불편해요. 아, 좋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불편해요. 자, 그럼 우리 민석이와 함께하는 프리어그 자, 두 예. 번째 만남인데 자, 사실은 오늘 편하게 정말 놀다 가시면 됩니다. 아, 근데 예. 오시자마자 제작진이 네. 민석 씨한테 뭐 줬다면서요. 아, 예. 그 뭐 작성을
해야 네. 된다고 해서 네네. 네. 어 이거 보여주지 말라 했는데. 네. 아 네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아, 예. 자 뭐 민석 씨에 관한 어떤 뭐 저 문제를 뭐 이렇게 뭐 네, 무슨, 질문에 답변하는 게 있었나요? 네 뭐 최강창민 시우민 민민 형제 시우민 퀴즈. 어허. 네. 아 참고로 저도 받았거든요. 네. 답을 적었는데 창민이와 민석이의 TMI 퀴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민민 형제 애 퀴즈. 네. 자 참고로 문제 출제된 최강창민의 프리허그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 네. 그 질문들을 토대로 10개를 뽑아서 이렇게 작성을 저희가 하게 됐죠. 네. 제한 시간은 1분이라고 합니다. 저 근데 이게 저희 둘의 대결이네요. 그죠? 그렇죠. 저 곰이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개떡이요. 네. 자, 적게 맞힌 사람이 뽑기 기계에서 아, 이 뽑기 참고로 네. 아마 지금 저희 프리허그는 처음이다 보니까 네. 모르실 텐데 여기 정말 무시무시한 벌칙들이 있습니다. 진짜 네. 소스라치게 놀랄 벌칙들이 있어서 되게 네, 저번 너무 창피했거든요. 저번에 뭐 짤이 아 그랬나요? 네. 아 이미 눈치를 네. 채셨구나. 자 그러면은 자 바로 네 제가 먼저 문제를 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제가 문제를 내면 네. 민석 씨가 우리 민석이가 맞추는 겁니다. 네. 자 초식에 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 네. 나의 허리둘레는 29. 오케이. 자 내가 민석이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나이는 나보다 22. 땡. 자 술 마신 다음 날 내가 해장하는 방법은 짜장면 먹기. 오케이. 자 4번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은 맨시티. 무슨 자 5번 내가 요즘 꽂힌 음식은 뭘까. 와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건 패스할게요. 오케이 패스. 네. 자 여섯 번째 민석이 이 녀석 참 귀엽다라고 내가 느끼는 순간은 같이 촬영할 때. 자 벌써 1분이 지났나요? 아 그래도 다음 질문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그냥 논외로 그래도 한번 네. 해볼까요? 자 이따가 아, 예, 예. 네 이따가 저 몇 문제 맞췄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민석이가 하나 둘 네 문제 지금 총 제가 여섯 질문 드렸는데 그 중에서 두 문제 맞추셨습니다. 세 문제 맞췄나요? 이제 두 문제죠 지금 허리둘레랑 그리고 해장 방법 그거 맞췄기 때문에 축구 아니요 축구 틀렸어요. 아 틀렸어요? 맨시티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엄연히 다릅니다. 아~ 여러분 진짜 저희 또 프리미어리그 또 우리 또 그쵸. 팬분들은 정말 광기 어린 반응을 보일 만한 그런 진짜 어우 그냥 격앙될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정중하게 작가님께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같은 팀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진짜 언짢네요. 엄연, 네 엄연히 다르죠.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이렇게 여섯 문제 중에 네 두 문제를 맞췄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바로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맞춰보는 거를 해볼까요? 민석 씨가 문제를 내는 걸로. 예. 네. 자, 제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깜짝 자, 놀라실 거예요. 무슨 질문이 있길래 그러지? 네. 초식에 달라고 네. 하면 됩니다. 네. 참고로 조금 어려워요. 제 답이. 아. 답이 어려워요. 오케이. 쉽지 않아요. 쉬운 남자가 아니죠.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준비하시고 시작.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보라색. 본가에서 키우는 고양이 이름은 슈밍. 아. 창민이 형이 꼭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음식은 술안주.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영화처럼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한강을 보면서 커피를 딱 마시기. 내가 최근에 본 영화는? 최근에 본 영화 미나리.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술 마시기. 창민이 형과 여행 그리고 창민이 형과 요리 둘 중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건? 요리? 야. 내 생일은? 모든 날 모든 순간 365일이죠 여러분.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숙취 해소 음료. 창민이 형 얼굴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곳은? 눈.
아 이거 뭐? 자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와 완벽하게 다 틀리셨어요. 자 진짜 이것도 여러분 다 능력입니다 저의. 와. 진짜 이거 이제 문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네. 자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둘이 친한 거 맞아? 자 아이고 네 죄송하고요. 자 네. 우선은 제가 드렸던 질문부터 한번 네. 하나하나씩 드릴게요. 네. 제가 민석이를 처음 봤을 때 제 나이는 한 20대 저는 중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형이랑 저랑 3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죠. 맞아요. 네. 잠깐만요. 근데 몇 년도에 데뷔했어요? 아 이거 저는 연습생 때 형을 처음 봤었을 때 그래요?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랬나요? 연습생 때 저를 보셨나요? 네 형은 기억을 못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2008년에 입사를 했는데 그렇죠 2008년 그때가 제 나이가 19살이라서 아 그때 당시에 창민이 형 나이가 22살이었을 거예요. 아 맞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본 거는 그때였고 같이 이제 알고 본 거는 진짜 여러분 제가 정말 정중하게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아유. 사실 그럼 이건 맞는 거네요. 사실 그 민석이의 정답이 맞는 거네요. 자 그리고 해장하는 방 아까 허리 둘레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대충 가늠이 왔어요. 저는 그냥. 그냥 딱 보면은. 네, 딱 보면. 그쵸. 와 하기야 뭐 워낙 운동을 또 잘하는 네. 또 친구니까. 보면 같이, 알죠? 같이 운동도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자 술 마시는 해장. 저는 짜장면, 라면 아니면 기름진 음식 짜장면 맞죠? 네. 민석 씨는 해장 뭘로 하나요? 저는 해장을 요즘에 닭가슴살 쉐이크를 하고 있어요. 제정신이세요? 아 이거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네.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젊네요. 안팎으로 나랑 3살 차이라고 하는데 네. 아, 저는 와 그게 안 되거든요. 아, 무조건 숙취해소 음료 같은 거 이제 먹지 않으면 아,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저는. 아 대단한데요. 저는 그걸 안 먹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자 놀랍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요즘 꽂힌 음식은 저 이거는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코바예요. 제가 지코바를 무려 2주 전에 드디어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아 정말요? 예예 예, 정말 바보처럼 살았죠 진짜. 그 맵게 어떻게 드세요? 맵게 하죠. 제일 맵게요? 제일 맵게요. 하, 전 그거 입 아파요. 아 매운 거 못 드시죠? 네. 아이고 참. 전 보통 맛으로. 아 보통 맛으로? 네. 맛있죠. 아 맛있고 밥 비벼 먹으면 맛있잖아요 마지막에. 자 그리고 제가 민석이 이 녀석 참 귀엽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젠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든 날 모든 순간. 와! 24시간 365일 불철주야로. 와~ 사계절 내내. 와! 자. 그리고 이건 번외의 질문인데 네. 지금 못 드린 거. 오늘 네. 보자마자 처음 한 행동은 민서가. 맞아요. 이거였어요. 근데 형 항상 저 보면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 알죠? 맞아요. 민서가. 자, 다음 또 재밌는 질문. 아, 이거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냄새는? 아, 좋아하는 냄새. 요즘에 이게 좋더라고요, 저. 개똥 냄새? 아이,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그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네. 강아지의 그 배변 냄새가 네. 그게 싫지가 않아요. 저도 고양이 이제 발바닥 냄새 맡 드는 거. 네. 그 저희 강아지는 꼬순내라고 하죠. 네. 고양이도 꼬순내인가요? 예, 약간 막 누룽지 냄새 막. 예. 너무 맛있는 냄새. 정답은 근데 사실 이거였어요. 설거지 한 후에 약간 그 깔끔해진 싱크대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예. 네.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청결해진 그 느낌. 거기서 오는 뭔가 그 보이지 않는데 뭔가 냄새 그 분자가 뭔가 색깔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그런 느낌 없나요? 청소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 냄새가 아예 안 나게끔. 아하. 네, 그런 냄새도 없게끔. 청소를 해가지고 전 그 냄새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 뭔가 사실 냄새라기보다 그 느낌적인 느낌인 거예요, 저는. 아. 그 뭔지는 아시죠? 청소되고 이제 깔끔해지고. 약간 습기 찬 냄새도 포함돼요?
얼추 있는, 비슷해요. 네. 약간 싱크대에 다 이렇게 하고 탁탁 이렇게 털고 네. 싱크대 깔끔해졌을 때 봤을 때 그 네. 뭔가 청결해진 그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시네요. 그리고 민석이 얼굴 중에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아 심지어 이렇게까지 질문에 저 대답을 했죠. 네. 모든 부위 심지어 와. 두피와 모공까지. 와 정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그럼 이제 네네 제가 이제 다 틀리셨잖아요. 전 아 뭐 대체 네 이 아 이 글쎄요 뭐였죠 질문이 하나 하나 해봅시다. 자 하나 1번 문제. 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색깔은 아까 보라색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정답이 뭐죠? 블루인데요. 네네 파스텔 블루예요. 파스텔 블루. 네 아 아 파스텔 톤 블루. 파스텔 톤 블루. 네. 저는 사실 XOL 그 색깔도 생각을 고민하다가 아 그러다가 이제 어, 보라색이 지금 뒷배경이랑 잘 어울려서 보라색 아닐까 싶었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자 다음 질문 뭐였죠? 네, 네. 본가에서 키우는 고양이 이름은 본가. 아 이거는 사실 그쵸 이거 알기가 쉽지 않아요. 뭐죠? 탄이요. 탄이요? 탄. 탄? 응 탄. 무슨 연, 탄이죠? 그러니까 야 연탄할 때 탄. 그럼 뭐 다른 또 하나의 친구가 있나요? 연이라는 친구랑 있고 탄이라는 친구가 있는 건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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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고? 네 그냥 탄이에요. 외자예요. 아 탄. 네. 오. 그러니까 그 약간 그레이 색깔이라 예예. 고향에서 제가 그래서 숯 같아 해가지고. 아 김탄이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김탄. 김탄. 네. 네 아, 김탄. 좋아요. 자 다음 질문 뭐였죠? 네 창민이 형이 꼭 만들어줬으면 하는 음식은? 뭐죠? 저는 술안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메밀 김밥이요. 메밀 김밥이요? 네. 메밀 김밥이요? 예, 예. 살이 안 찌는 거라서 그러시는 거 뭐죠 그게? 아 그걸 먹어보니까 그 김밥에 일식집에서 네 밥 대신 메밀 면이 아, 들어간 거. 아, 아, 예. 아, 아, 아. 저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썼어요. 거 안에 장어구이를 넣어달라고. 아하. 네. 아하. 아이고 맛있죠. 네. 다음 질문 뭐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유산균 먹기. 유산균이요? 네. 오. 빈속에 먹어야 되잖아요, 유산균은. 그렇기는 하죠. 네. 아, 그래요. 아, 집이 왜냐면 그 민석 씨 집이 사진으로만 봤는데 진짜 굉장히 이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그런 연출을 제가 혼자 상상으로 해 봤습니다. 아, 요즘에 건강 챙기느라고. 아, 좋죠. 예. 그리고 또 내가 최근에 본 영화는 아메리칸 셰프. 아! 네. 정말 그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은 네. 그 속된 말로 그 위가 꼴린다고 이게 표현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얘기들을 썼잖아요.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자, 뱉어 버렸네. 아 근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그쵸 요리하고 싶어지죠, 그 네. 영화. 형님 저랑 같이 푸드 트럭 한번 하실래요? 푸드 트럭이요? 네. 이거 보니까 막 요리하고 아, 싶어요, 막 푸드트럭에서. 막. 맞아요. 저 그래서 집에서도 그 푸드트럭에서 나올 법한 그런 치아바타 네. 빵 사가지고 집에서 네. 눌러서 이렇게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했어요. 막 치즈 넣어서 막 고기 이렇게 넣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푸드트럭 타면서 돌아다니면서 팔고. 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아우 좋죠. 자 또 다음 주면 뭐죠? 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스트레스 술 아닌가요? 아유 아니에요. 이젠 술로도 스트레스를 못 풀어요 저는 이제. 아 네, 뭐죠? 저는 자전거 타기. 요즘에 자전거에 빠져가지고 아~ 네 요즘 한강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거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그 아파트 1층에다 주차를 하셨나요? 어 아니요 전 집에다가. 아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1층에 주차했다가 네. 도난을 당했습니다. 맞아요. 그 아, 비싼 거라 안 돼요. 너무 화가 납니다. 얼마 네. 전에 너무 화가 나서 네. 와 진짜 그 주변을 3시간을 배회하면서 네. 사람들 경비 아저씨분들께 여쭤보면서 최대한 정중하게 아 너무 화가... 조심해요. 네. 진짜 어우, 네. 우리 동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아끼고 있는 거라.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뭐였죠? 창민이 형과 여행, 창민이 형과 요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였는데 저는 여행. 여행. 네, 형이랑 여행을 가서 요리를 해도 되니까. 아 그렇죠. 네. 여행 참고로 요즘 여행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혹시 어디 가고 싶은데 있으세요? 저는 또 다시 형이랑 제주도에 또 가보고 싶어요. 아, 네. 제주도. 네. 제주도는 몇 번이고 가도 사실 늘 새로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네, 또 한라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 딱 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치? 아 그럼요. 아 참고로 해외에서는 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해외 사실 진짜 동남아 쪽. 네 동남아 쪽을 가고 싶고 태국.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아까도 저 사실 뭐 TMI지만 저녁으로 쌀국수 먹으면서 네. 베트남 가고 싶다, 태국 가고 싶다 막 그랬었거든요. 빨리 가는 네.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면 또 뭐 있죠? 아, 네, 세 개 나왔는데 네. 제 생일이요. 아 생일. 네. 아 이거는 조금 그 상처받는 그 질문이긴 해요. 아 혹시 제 생일 알고 계신가요? 아, 알죠. 아 알아요? 네. 88. 88. 02. 02. 어? 18. 어? 야 어쩌죠 여러분. 와. 아니 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냥 1년 365일이 다 우리 네. 민석 씨 생일이고 다 주인공 같아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뭐 사과 방송이에요?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사과할 일이 참 많네요. 아니.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또 네, 기억 뭐 있나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이거는 최근에 생긴 건데 뭐죠? 금목걸이인데요. 예? 네, 금목걸이요. 이게 제가 제 생일날 영앤 리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 생일날 저 막내 세훈이가 네네 그 24K짜리로 해가지고 금목걸이를 선물해 줬어요. 야 저한테. 지금 보물 1호예요 저한테.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아 참고로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아 지금은 이제 의상 때문에 네네 지금 가방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이네요. 네 세훈이가 이거 형 금목걸이 하고 다니면 되게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 하면서 주문을 걸어서 저한테 줬어요. 네. 아우 그런 또 센스가 있네요. 또 세훈 씨가 저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막 울 뻔했어요 그날. 자. 네 그리고 저도 마지막에 창민이 형 얼굴 중에 제일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죠 전부. 아 어디 하나 고르려고 했는데 다 잘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특급 게스트를 모셔놓고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한 게 제가 2회 만에 제가 이 호스트로 앉아있는 그런 자격이 있나. 아닙니다 충분히 참 죄송합니다. 제 문제가 좀 어렵긴 했어요. 네. 뭐 아쉽지만 제가 네. 앞으로 점점 앞으로 더 알아가는 우리 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네. 예, 우리 민민 형제 감사하고 네. 저 벌칙은 네. 제가 하나를 뽑아서 수행한다고 합니다. 아 그거 기대되네요. 또 어떤 예. 벌칙이 나올까. 참고로 벌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혹시 상품 같은 것도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커피를 또 10분께 네. 선물을 해드렸다고 하는데 갑자기 날라들어온 비보로 오늘은 참고로 상품이 없다고 합니다. 아 없어요. 야 이게 무슨 일관적이지가 못하네요. 저희 프리허그. 자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일관적이지 못한 방송. 네. 아니지. 잠깐.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하나 나 장만할까? 자. 아우 이건 뭐 그게 안 뽑힐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저는 참고로 지난주에 거의 뭐 하면은 할 때마다 다 뽑았거든요. 뭔지 한번 궁금하네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데요? 자 네 아 이런 건 솔직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우민 씨가 해야 돼. 민석 씨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겼잖아요. 카리스마 그러면. 눈빛 오죠. 와. 또 우리 창민 형이 한 카리스마 하죠. 아, 저 글쎄요. 이게 카리스 한 끗 차이인데 네. 카리스마가 될지 그냥 눈을 불아리는 걸로 끝날지 그거는 보시는 분 판단하에 맡기도록 하죠. 그 캐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자 5초 자 네 쏴주세요. 오 그 형 근데 그건 카리스마예요 그게. 형 형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어디 카리스마예요. 자
좋았습니다. 아유, 뭐 아, 어쨌든 통과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유 참 좀 귀엽던데요. 카리스마보다. 어떻게 민석 씨 네. 오랜만에 이렇게 네. 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인데 민석 씨도 카리스마 한번 5초 한번 해 보실래요? 아, 저 제가 또 한 카리스마 하죠. 야, 빼지를 않아요. 제가 형 동생이잖아요. 자, 그럼 바로 좋습니다. 아, 예. 어디 보면 사는죠? 이쪽 보면서. 네. 자. 자. 네. 갓 전역한 지 이제 한 5개월 된 네. 엑소의 맞춰. 집중하고. 시우민 씨의 카리스마. 네. 자. 눈빛 발사. 예? 오, 네. 자, 어우, 5초가 끝났는데도. 야. 개인적으로 지금 함께 지금 방송을 한 지 한 이제 20몇 분 됐는데 굉장히 많이 군대 갔다 오시고 나서 네. 많이 네. 뻔뻔해지신 것 같아요. 아, 네. 군필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아니, 팬분들 좋아하시고 네. 참고로 우리 둘 다 탈락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쉽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또 들을까 합니다. 아, 예. 이 곡은 어떤 곡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곡은 제가 전역하고 나서 네. 네, 처음으로 네, 녹음을 한 우리 엑소엘에게 엑소엘을 위한 그런 곡입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곡. 네, 나의 유일한 너에게.
네가 그렇게 날 볼 때마다 숨이 차게 안고 싶어져 무너지는 내 맘을 알까 너는 내가 눈을 뜨고 싶은 이유야 이제 내 어깨에 기대 최강성민의 프리허그. 네, 네, 우리 또 귀여운 우리 실검 교정 우리 또 엑소의 시우민 민석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한번 팬분들의 댓글을 몇 개 한번 좀 봐볼까요? 네, 몇 개 소개를. 꺄 하트. 꺄밖에 없네요. 하트. 또 오늘 또 우리 민석 씨가 와서 그런지. 또 많은 분들께서 네이버한테 고맙다고 네이버 사랑해요 no. 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또 이제 비록 아직 사실 이제 두 번째 프리허그라서 좀 부족한 것도 많긴 한데 네. 또 금요일이 또 이제 또 저로 인해서 또 기다려진다 행복하다라는 분도 계시고 네. 감사드리죠. 또 그런 시간을 또 민석 씨가 또 와서 이렇게 또 채우셔서 또 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긴 아유. 합니다. 진짜 아유, 또 심심할 때 놀러 와도 되죠? 아 얼마든지요. 예, 예. 아유 저희 제작진 분들은 뭐 오시면은 진짜 뭐 두 팔 벌려 이렇게 언제든지 열렬히 환영을 네. 해주시니까요. 여기 되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되게 편한 네, 방송이에요. 네. 그냥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정말 프리 허그. 프리 허그 네, 말 그대로. 되게 프리한 것 같아요. 예. 맨날 기다리고 있겠답니다, 작가님께서. 예. 네. 야 진짜 알아봤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저희 네.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또 저희의 모습들을 또 계속 또 사진으로 또 찍어주시고 계세요. 네. 또 그런 모습들은 또 최강창민의 프리허그 트위터에 또 아낌없이 다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도 팔로우 해주시고 또. 네, 이게 아래 자막으로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우리 형이. 최강창민의 프리허그 네. 네, 그리고 네이버 나우 트위터 또 팔로우도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좋네요. 자, 자막 나가고 있죠? 네, 나가주셔야 돼요. 아, 네, 나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최강창민의 프리허그에는 사실 또 셀럽들의 취미를 배워보고 또 같이 해보는 시간도 네. 있어요. 그래서 또 저랑 또 민석 씨가 또 좋아하는 게 사실 또 굉장히 많이 겹친다고 합니다. 아까 네. 얘기도 들어보니까 요리에도 요즘에 흥미도 많고. 네. 근데 참고로 그 아메리칸 셰프도 보셨다고 하는데 네. 특히 어떤 요리 한번 또 배워보고 싶으세요? 저는 요즘에 그 로제 막 로제 뭐 떡볶이, 로제 파스타가 또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로제로 할 수 있는 또 그 새로운 요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 새로운 거? 네, 그냥. 새롭게 신 메뉴 같은 느낌으로 형이랑 같이 푸드트럭에서 푸드트럭 아우 또 민석 씨랑 같이 푸드트럭 하면은 네. 손님이 아주 끊길 네. 일이 없겠네요. 형님 한번 가시죠. 전국 한번 돌까요? 네이버에서 푸드트럭 준비 할 테니까. 네, 아 정말이요? 네. 야, 자, 글쎄요 이게 뭐 그런 거 하면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여행도 하면서 네. 또 TV 프로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그 뭐였죠? 그 제가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바퀴 달린 그 바퀴 달린 뭐였지? 최근에 그 배우 임시완 씨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제 대선배님 배우분들이랑 같이 그 집 같은 거 이렇게 차에 뒤에 실어가지고 이동하면서 아 TV를 안 보시는군요. 그 혹시 넷플릭스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퀴 달린 집 예. 맞아요. TVN에서 하는 거. 예. 뭐 그런 거 비슷한 포맷인데 네. 재밌겠죠. 자, 그리고 네. 저 이거 몰랐던 사실인데 커피도 좋아한다면서요? 형 모르실 일이 없는데. 아니 네. 이게 사실 왜냐면
단순히 그냥 뭐라 그럴까 하루의 루틴으로 정말 그냥 뭐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거랑 네. 그와 다르게 진짜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에 네.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근데 후자 쪽인 거잖아요. 예, 요즘에 근데 좀 약간 소홀히 하고 있긴 해요. 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라떼 아트 같은 것도 직접 하고 막 그런다고. 예, 예전에 좀 했었죠. 근데 저거 근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니 저도 해봤는데 되게 네. 어려워요. 근데 저거를 다 진짜 민석 씨가 직접 한 라떼 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모양이죠. 아니요, 근데 그래도 네. 아유 참 귀엽네요, 이쁘네요. 아 근데 진짜 그 금손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또 뭐 워낙 또 라떼 아트 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또 팬분들께서 또 굉장한 또 행복한 상상회로를 또 이 순간에도 돌리고 계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라떼 아트는 아니지만 아 그래서 네.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작진분들께서 라떼 네. 아트는 아니지만 휘핑 아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그 휘핑 크림 예. 네. 휘핑 아트? 이게 휘핑 아트는 뭐죠? 휘핑 아트 휘핑 아트 이게 저는 사실 아 자 진짜 휘핑 쌓기? 휘핑을 쌓는 거요. 이렇게 높게. 아 그러니까 뭐 젠가 하는 것처럼 그거를 그냥 층으로 아 작가님 오늘 야 글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써주고 계세요. 시우민이 하면 다 아트랍니다. 야 정말 아트적인 방송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야 휘핑 아트 네 휘핑 쌓기 휘핑 쌓기 아 뭐, 거기다가 쌓는 건가요? 네 여기다가 쌓는 것 같은데 오 네 이거 하면 뭐가 있나요? 이거 뭐 자 이게 네.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휘핑크림 올라가는 커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들은 네네. 휘핑크림도 예쁘게 높이 잘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연관인지 무슨 네네. 개연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커피 프린스 우리 우민이는 얼만큼 휘핑을 예쁘게 올릴 수 있을지 자 그래서 궁금해서 드리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네. 미션에 성공하면 박수를 크게 드리고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실패하면 저희가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방송이 그 두 번째 방송밖에 안 돼서 예산이 네.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더 큰 거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실패하면 이 뽑기 기계에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급 미션 아까 뽑은 네, 예, 예. 자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사실 이거 휘핑을 높게 올려본 적은 없어요. 휘핑은 사실 저렇게 쌓고 하는 게 그런 거 있거든요. 어른들 옛 어른들 말씀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질 하면 안 된다고 네, 네. 뭐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15cm 이상 못 올리면 뽑기 기계에서 미션 하나 뽑아 수행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줄자 여기 있고요. 자 아 휘핑크림 저렇게 큰 통은 전 처음 봤어요. 이거 너무 큰데요 근데 야 참 자, 자 도전하겠습니다. 네. 연습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자, 자 우선 1층. 자, 맨 밑에 그 기본 베이스 공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저게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우와. 안돼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다 올라가 간다 간다 넌 할 수 있어. 야 자 이쯤에서 판정을 내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엑소의 맏형 시우민 민석이 아쉽게 실패. 왜 실패죠? 자, 이게 누가 봐도 저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봐도 그냥 철딱선이 없는 친구가 한 장난질에 불과해 보입니다. 저게 이게 어디서부터죠? 밑에서부터인가요? 야!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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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금 저기 그 작가님들께서 그 휘핑크림이 입술에 올라가는 걸 보고 분명히 지금 떨어져 있는 방인데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지금 들렸어요. 아, 아니, 그만 올라. 자, 여러분 행복한 순간이죠. 아, 예. 사실 당이 좀 떨어졌어요. 네, 10cm요, 10cm. 카메라를 한번 보시고 지금. 팬분들이. 야, 어쩌지? 아, 기분 탓인가? 진짜 아. 벽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작가님들 목소리가 어떻게 너무 귀여워가 들려요. 갑자기 제가 초인적인 그런 능력이 생겨서. 어, 옆에 누가 있나요? 야, 팬분들께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귀여워. 다들 아주. 어,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해봤어요. 아, 근데 어렵네요. 근데 네. 아, 이게 뭐 성공 실패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 민석 씨가 또 휘핑크림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팬분들의 또 행복 아니겠어요? 사실 저 이거 올릴 수 있었는데요. 네네. 벌칙 한번 받으려고 설계한 거죠? 네. 다 그럼, 계획적인 거예요. 그럼요. 에이, 저 굉장히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흘렸다. 어. 괜찮아요. 자, 네. 우리 민석 씨 그럼 벌칙 천천히. 조심하시고요. 네. 자, 이거 동전 코인을 거기다 넣어서 네. 코인을 거기다 넣어서 이제 하나로 뽑으시면 됩니다. 네. 자, 작가님 감사합니다. 작가님 사랑해요. 아, 네. 자, 너무 좋네요. 이 동전. 여러분들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마저 너무 기쁩니다, 진짜. 자, 동전을 여기다 넣고 거기서 하나를 자 들어갑니다. 뜻뜻 어 뭐 노래가 나오는데? 되게 배신감 느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나 인형 뽑기 할 때는 이런 삐지도 없었어요. 나의 행운의 색 블루. 오케이 가봅시다. 어 엄마 야 일로 안 가지 더 이상 안 가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진짜. 근데 이거 만약에 못 뽑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못 뽑을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아 나 블루 뽑아야 되는데. 근데 핑크가 잡힌 것 같긴 하죠. 아 안 돼, 나 블루 뽑아야 되는데. 또 핑크가 어울리는 남자가 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아, 자 드랍. 자, 네. 어휴. 자 봤네. 댓글 중에 작가님 스파이설이 있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이게 계산된 거다. 자 네. 민석 씨가 하나 뽑았죠. 뭘 아, 뽑았는지. 제발 평범하진 않겠죠. 여기 다 나쁜 것만 있는 거잖아요. 나쁜 거 팬분들이 좋아할만한 네. 거죠. 착한 애가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자 뭘 뽑았을지. 사랑스러운 표정 3종 세트. 아. 세 개나 보여줘야 돼요? 아, 이거는 정말 민석 씨에 의한, 민석 씨를 위한 그런 벌칙이네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린 찰떡 같은. 아, 제가요?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아, 요즘 사랑스러운 표정. 아, 이거 안, 이게 팬 여러분들이랑 네네.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걸 연습을 한 번도 못했단 말이에요. 아... 최근에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런 것도 미리 연습도 하고 그래요? 아니, 조금 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주치면 이제 팬들이니까. 아 진짜. 오 근데 사실 그래서 팬분들께서 아쉬워하실 네.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시다면 네.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 3종 세트. 사랑스러운 표정.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귀여운 표정도 아니고. 예. 네. 웃긴 표정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표정.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러블리한. 진짜 그냥 이쪽인가요?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은 정말 과즙미 팡팡 진짜 레몬, 자몽, 막 망고 막 이런 게 막 파인애플 팡팡팡 터질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다가 그러면 한 번에 탁, 탁, 탁으로 끝낼게요. 예. 탁, 깔끔하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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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탁이에요. 네. 아 이거 아 이거 사랑스러워 보여야 될 텐데. 아이 뭘 해도
아, 사랑스러워 보여야 할 텐데. 충분합니다. 어. 자, 아이고. 예, 예, 예. 오, 근데 야, 진짜. 오, 이게 군 전역을 하고도 저렇게 사실 과즙미가 터지는 남자 아이돌을 보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방송이라는 또 네. 예, 말씀을 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얼른 또 이제 다음 네.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서. 네. 자, 이게 사실. 네. 커피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네. 민석 씨가 커피 말고도 네. 사실 또 술도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는 술 엄청 좋아하죠. 사실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술과 안주에 관련된 프로그램 신과와 함께 또 네. MC도 들어가셨고 아, 네. 첫 고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어떻게 민석 씨가 근데 네. 제일 선호하는 주종이 뭘까요? 전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뭐 소주였다 생각하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요즘 최근에는 그 막걸리에 조금 빠져 있는데. 오, 좋죠, 좋죠. 이게 막걸리가 되게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다 마시려고 지금 막 사오고 해서 마셔보고 있는데, 막걸리의 매력에 지금 푹 빠져 있습니다. 막걸리, 네. 진짜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도. 맛있는 거 진짜 많죠. 자, 잠깐만요. 네? 아, 그래요. 아, 이거. 그거, 아까도. 예, 네네. 형님이 저 시켰잖아요. 예, 예. 이거 같이 하죠, 이제 앞으로는. 하나 고르면. 네, 사랑스러운 표정 3종 세트. 자, 창민형 버전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 지금 바로 가나요? 네, 바로 가셔야 돼요, 이거 그냥. 아, 저 지난주에 했는데 이게 네. 너무 겹쳐서 식상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윙크였대요. 참. 네. 네, 그건 윙크였대. 알겠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진짜 사랑스러움이라는 거가 진짜 이렇게 별로 그렇게 썩 많지 않은데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또 창민이 형이 또 한 사랑스러움 하죠. 아, 귀여워요, 형.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할게요. 네. 자. 역시 아 진짜 역시 대선배님. 자, 여러분 진짜 그만하세요. 역시 동방신기. 아, 와, 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정말 진짜 석고대죄를 하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너무 와. 죄송합니다. 뭘 와해요. 와, 이봐요. 역시 데뷔 18년 차는 좀 다르네요. 이봐요, 김민석 와, 씨. 예. 아닙니다, 와. 아닙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저도 놀랐어요. 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여기서. 아, 형도 이런 거 잘 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입력 완료. 자, 오케이.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네. 사실 또 술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막걸리에 잘 어울리는 네. 요즘 또 이거 괜찮다라는 그런 조합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 막걸리에 좀 낙지볶음. 네. 낙지볶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자주 먹고 있고요. 네네. 또 전, 감자전. 막걸리에 감자전. 네. 그리고 그거 있어요. 제가 신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네네. 성시경 형님이 아. 최고의 안주를 저한테 추천해 주셨는데 막걸리에 네. 그 조청류가를 네. 먹으면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네. 형님도 아세요? 아니 그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 그 신동엽 선배님이랑 네. 그리고 또 성시경 선배님이랑 같이 또 메인 MC로 이제 고정으로 계속 나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진짜 우리 민석이가 정말 진짜 백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진짜 이제 주도의 길에 들어섰구나라는 생각에 주도 예, 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아, 제가 신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지금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어쩔 수 없죠. 예. 아, 근데 전혀 찐 티가 안 나요. 아, 맛있는 거 계속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럼요. 아, 행복하긴 해요. 요즘에 먹고 그럼요. 마시고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사실 또 막걸리 이야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민석 씨가 막걸리 혹은 뭐
술이든 뭐 다양한 그런 술들을 마시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멋진 모습을 혹시 광고주님들께서 보시면은 또 우리 민석이가 또 CF를 또 하나 네. 또 덥석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우민을 모델로 선택하면 이런 광고 찍을 수 있다. 그걸 저희 프리허그에서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예. 코너명 취미부자 시우민의 광고 시뮬레이션 3종 세트. 빠밤. 자, 커피와 술에 조예가 깊고 또 뒷정리까지 깔끔한 나 완벽한 예. 남자 시우민의 광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자, 참고로 앞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군대 동기들이 물티슈로 제발 여기저기 그만 좀 청소하고 닦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 예, 제가 하도 물티슈로 이제 건물 때 닦고 바닥도 닦고 그냥 하루 종일 7시간 지나면 네네. 외, 7시간 외 시간에는 계속 닦기만 하니까 네. 이제 동기들이 막 아, 이제 그만 좀 닦으라고. 형 그만 좀 닦어. 뭐 계속 닦는 거야? 아니면 내 걸 닦아줘. 내 쪽 좀 닦아줘. 막 이랬길래 진짜 닦아줄 것 같아. 네. 한번 닦아준 적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시우민의 취미에 취미에 네. 의한 취미를 위한 광고 3종 세트 시뮬레이션. 자, 여기가 네. 광고 촬영 현장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네.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 커피, 술, 물티슈 이 세 네. 가지로 3종 세트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 왜 많은 걸 보여주네요. 이거, 우리 네. 시우민 씨 CF 찍고 싶은 거 다 찍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십시오. 여기서 아, 그러면 저 그럼 저 진짜 광고 이게 찍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래도 광고주님들께서 네. 보면은 그래도 또 우리 실검 요정 시우민이 하는데 네. 다들 아. 또 마음에 그런 움직임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 또 많은 분들께서 팬분들께서도 광고주분들께 네. 많은 또 청원을 또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이 정도다. 봐라 네. 이 사람들아. 네. 뭐 하냐 니들. 아. 이러면서 네.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광고 네. 이거부터 가실까요? 커피 광고. 네, 커피. 여기 커피가 있네요. 이거 진짜 마셔도 되는 건가요? 자, 제가 네. 자, 네. 시너블 제가 그 네.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커피 향 맡고 만족하는 시우민. 네. 그리고 컵 위에 휘핑크림 예쁘게 올리고 카메라에 커피 들어 보이고 약간 그거죠. 개츠비에 나온 그 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거죠. 아, 예. 그리고 한 모금 마신 후 입술에 아까 휘핑크림 묻힌 것처럼 상태로 네. 네.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가 있어요? 진한 에스프레소와 달콤한 크림 이조합 완벽해. 와. 슈밍 라떼. 와, 이거 잘못 쓰셨는데 이거 너무 이거 누가 썼어요? 저희 또 스파이설에 지금 네? 사로잡힌 우리 작가님께서 아 이거 광고주 광고주는 보시는데 그러면 일단 커피향 맡고 일단 한 컷씩 가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하나 할 테니까 천천히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가볼게요. 자, 레디 액션. 자, 1번 커피향 맡고 만족하는 시우민. 아, 좋다. 자, 2번 컵 위에 휘핑크림 예쁘게 올려서 카메라에 커피를 들어보인다. 아이, 달콤해 보여. 얼른 내 목젖으로 쑤셔넣고 싶어. 자, 한 모금 마신 후 입술에 휘핑크림 살짝 묻히고. 진한 에스프레소와 달콤한 크림 이 조합 완벽해. 슈밍 라떼.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우, 민석 씨. 어우. 참고로 네.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까지 온 몸을 불살라서 제가 호스트인데 제가 너무 미안해지네요. 아,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 요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진짜. 자, 그럼 어떻게 이어서 바로 네. 그래요. 지금 그거 들고 있으니까 예. 바로 물티슈 광고 물티슈. 갑니다. 아, 예.
어떻게 이거는 또 신호가 어떻게 되나요? 자, 제가 예. 지금 보니까 대사를 민석 씨가 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요. 네, 약간. 근데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 감정 이입을 해가지고 그 감정 이입된 대사 톤으로 제가 계속 쳐드릴게요. 그 대사에 맞춰서 표정을 예. 막 막 교태스럽게. 근데 해주신... 방금도 형님이 해주신 거죠? 네, 네, 제가 했습니다. 저 이거 미리 녹음본인 줄 알았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자, 여러분. 네, 연기하기 참 편했어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더 제가 네네. 간드러지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티슈 광고 바로 갑니다. 네. 자, 물티슈 광고 레디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 우선 연필 낙서된 컵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레디 액션. 어우, 이 더러움 그냥 두고 보실 건가요? 제가 10초 안에 지워보겠습니다. 때 묻은 물건 폭풍 물티슈지라는 시음인. 그러고 나자 깨끗해진 걸 보고 표정 환하게 바뀌며 민석이는 더러운 거 싫죠 싫죠. 난 소중하니까. 와, 와, 덥네요. 네. 아, 네. 후끈 달아오르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귀한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을 모셔놓고 제가 이런 거를. 시켜서 너무 죄송하네요. 네. 아유,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형님과 함께해서 하기 쉬웠어요. 자, 네. 아이고, 너무 좋네요. 자, 네. 자, 뭐 이쯤 되면 사실 네. 뭐 아까 커피 음료 광고도 했고 네. 사실 또 뭐 물티슈 광고도 이 정도면은 네. CF 하나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우, 이제 뭐라도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아, 충분히 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꼭 들어오길.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우리 네. 민석이 진짜 CF 하나라도 꼭 제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진짜 광고 네. 저희 바람대로 성사되면은 네. 또 괜찮으시면 프리어그에 또 나와서 네. 나 광고 찍었어요, 여러분. 아. 이렇게 또 자랑도 한번 해주시고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사실 저랑 민석 씨가 그런 게 또 비슷해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거. 네, 이왕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죠. 그렇죠. 네. 참고로 저희들이 둘 다 축구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민석 씨 별명이 심지어 시메시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축구를 굉장히 잘하나 봐요. 좋아하는데 잘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아유.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축구 동아리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좋아해요? 네, 맨날 그 이제 학교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네네. 그 쉬는 시간도 한 15분 그렇게 있는데 그때마다 나가서 축구하고 점심 시간에 나가서 축구하고. 야. 네. 그냥 미쳤었죠, 축구에. 뭐 그럴 수 있죠. 네. 남자들은 또 박지성 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축구 대회로 선수로도 출전한 이력이 네. 있어요. 네, 그때 중국에서 예. 근데 그랬던 경험에 우리 또 심혜 씨가 군대에서 네. 또 군대쓰리가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또 군대쓰리가라고들 하는데 좀 네. 날렸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또 제가 좀 이름을 좀 날리긴 했죠. 네. 네, 어디 그 실력 어디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진짜 잘하나 본데. 네, 그래서 중대장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네. 축구를 좋아하는 민석 씨를 모셨으니까 저기 여기 앉아서 같이 축구 대결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요? 네. 네. 자, 창민 대 민석, 민석 대 창민. 네. 자, 우리 청청민의 프리허그에서 자 축구 대결을 할 텐데 자 실제 축구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준비를 했죠. 축구 네. 게임판을. 게임판. 이거를 네. 해서 3점을 먼저 득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시죠. 3점. 네네, 3점. 아, 형 괜찮으시겠어요? 아, 솔직히 잘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민석 씨가 저는 이런 게임 같은 거 네. 잘 못합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럼 한번 이거 딱 봐도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바로 설명 없이 한번 바로 가볼까요? 네, 바로. 자, 바로, 네. 자. 쉬울 것 같은데. 혹시 마이크 좀 더 이렇게 해서 우리 민석 씨 또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되나요?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다 들어갈 거니까.
게임에 좀 집중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자, 첫 번째 시작할게요. 네. 시작. 뭐야? 네, 1대요. 어, 왜 안, 왜? 자, 두 번째. 네. 자. 아, 야. 딸! 아호, 이런 건 몰라. 자, 일로 와라. 아! 어, 어! 오, 오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자, 어이구야. 오! 아이고. 어, 야. 오! 오, 오. 아, 야, 오, 이거 어렵네요, 생각보다. 오. 아우. 오케이. 오, 자, 한 점 많이 했습니다. 1대1입니다. 아이고, 와. 아이고, 아이고. 자, 제가 또 골을 해서 2대1입니다. 아유. 자, 우리 심혜 씨 지금. 아, 뭐야. 아유, 아유. 자, 자. 자. 자! 와우. 가세요! 아, 자, 야! 따! 오. 자, 현재 2대1. 2대1입니다. 어휴. 자. 어. 오. 자, 마지막 한 점입니다. 제가 넘으면 이깁니다. 오오. 자, 자, 저, 저 안 봐줍니다. 저도 안 봐줍니다. 아! 자, 2대2. 자,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 한 점. 어! 아! 와! 아! 자, 3대2로 아... 저 최강창민의 승리입니다. 아, 이거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 재밌네요. 어, 생각보다 땀이 많이 나는데요, 이거? 어후, 자, 정말 아, 아 즐거운 형, 시간이었습니다. 형, 형 잘하시네요. 제가 아니 네. 뭐 사실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몸을 써서 하는 직접 하는 운동은 잘 못해요. 네. 다치기가 싫거든요. 네. 근데 이런 손가락으로만 하는 운동은 나름 제법 합니다. 아, 전 사실 형을 이길 줄 알았거든요. 아 무조건 정... 이긴다 이거는. 무조건. 네, 무조건이다. 자, 이게 겸손의 부재가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대2로 이겼고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시우민 씨가 뽑기 기계에서 미션을 아... 네. 다시 한번 또 뽑아보는 그런 자, 자 이제 여기서 뽑을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였기 때문에. 이게 아마 마지막 벌칙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동전 하나 더 아 하나 더 드릴까요? 선생님 자, 자 이번에는 어떤 색깔을 뽑으십니까? 아까처럼 전 무조건 블루입니다. 어 블루. 네, 블루는 저의 행운의 색이기 때문에. 자, 집었어요. 자, 아우 이건 뭐. 자, 뽑았네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블루를 뽑았어요. 블루를 뽑았습니다. 네. 아휴. 어, 축구도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어휴. 이게 참. 네. 자. 자, 행운의 색 블루. 자, 행운의 색 블루. 네. 아이고. 뭐죠? 그나마 좀 나은. 난 뭐죠? 사랑스러운 볼 하트. 사랑스러운 볼 하트. 네. 어우. 참 오늘 우리 팬분들께서 많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요정님의 하 네. 요정님 벌써 지금 신났다고 지금. 그 볼 하트 아세요, 형? 볼 하트 어떤 거죠? 어떤 볼 하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 이 보라트를 말하는 거죠? 맞나요? 사실 나도 저도요. 이거 자신감 있게 말 못 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왜 하트가 되냐고. 한쪽은 엄청 막 큰 근데 한쪽은 막 이래 가지고 이게 무슨 하트예요? 좀 새로운 하트를 만들고 싶긴 해요, 저는. 아, 여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트 장인 나타났다고.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맞답니다. 맞답니다. 맞아요? 야, 참. 아, 잘못 배운 보라트. 그래요? 민서가 한 손만, 한 손 이게 한 개 맞는 것 같아요. 한 손만, 왜 한 손만이지? 그러니까요. 그럼 반쪽짜리잖아. 그게 어떻게 하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맞답니다. 맞답니다. 그게 맞아요? 맞답니다. 뭐지? 그러니까 말이죠. 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세상에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네. 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마지막 코너의 벌칙까지 네. 다 해 보았습니다. 아유. 네. 자, 좋습니다. 아유, 우리 민석 씨. 오늘 프리허그 나와 가지고. 네. 자, 창민 씨 보라트 갈게요라고 하는데요. 자, 아니 이게 무슨 뭐가 있나요? 저도 하면 하죠. 근데 이게 네. 그 뭐가 이게 뭐가 보라트죠, 여러분? 아, 형을 보니까 알겠다. 왜 뭔죠? 네. 이뻐요. 이게요? 네. 이게 뭐가 이뻐요? 되게 이뻐 보여요, 형. 그럴 리가요. 두 개랑 한 개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두 개 한번 해 보세요. 두 개요? 네. 이렇게요? 아, 얘는 얘보다 하나 하는 게 더 이쁘다. 하나 하는 거요? 네, 하나만 해보세요. 이렇게요? 예예예. 예, 예. 형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 아니 뭘 잘해요? 그냥 모양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대는 네. 건데 잘하고 자시고가 있나요, 여러분? 네. 아무튼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프리허그의 마지막 벌써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또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 자,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코너 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마지막 코너는 네. 허그 앤 허그인데 네? 오늘은 어떤 분께서 랜선 허그를 요청해 주셨는지 민석 씨가 네.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슴밍 고양이밍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살림꾼 요리꾼 두 밍밍 형제님 이번에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하는데 일정 중에 요리 대회가 있다고 해요. 이 요리 대결에는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있답니다. 꼭 우승해서 상금을 노려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요리라기보단 조리에 가까운 것들만 할 수 있어요. 그나마 할 줄 아는 건 파스타, 계란볶음밥 같은 간단한 요리랍니다. 두 분은 요리도 좋아하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리 초보인 제게 우승 필살 요리 레시피 전수해 줄 수 있나요? 글쎄요. 이 우승 필살 레시피. 이게 레시피를 알려줘야 되는 건가? 레시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략적으로 뭐 네. 어떤 거 메뉴? 네네. 메뉴 선정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 이거를 선정 정도만 해드리죠. 저희가 네. 레시피를 여기서 일일이 설명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니까 레시피는 네. 알아서 찾아서 공부하시고 네. 메뉴를 한번 저희가 추천해 주시죠. 네. 메뉴를 여기다 적어서 자,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근데 회사 워크샵인데 요리 대회가 있는 것도 굉장히 그래도 네. 사원들이 이거저거 많은 걸 할 수 있게 생각해 주는 회사네요. 되게 좋은데 워크샵에서 그런 것도 하고. 와.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많은 분들의 입맛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역시 대기업의 맛이죠. 대기업의 맛이. 대기업의 맛이 어느 누구 하나의 입맛도 소홀히 놓치지 않고 모두를 잡았거든요. 아... 왜 대기업이 그렇게 벌써 이렇게 그 전선에 뛰어들어서 그 상품을 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전 지금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메뉴, 네. 메뉴가. 뭐죠? 저는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네. 로제. 로제 그렇죠. 네, 만인이 좋아하는 떡볶이 로제 떡볶이. 그렇죠, 그렇죠. 뭐 소세지도 넣고, 네네. 튀김 만두도 넣고. 아. 또 요즘에 그게 좀 핫하다고 해요. 그 곱창 떡볶이라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저 아직 못 먹어봤는데. 로제로 만든 뭐 곱창 떡볶이나 이걸 만인이 좋아하는. 그러네요. 네. 똑똑하네요. 로제가 참고로 요즘 뭐 얼마 전에도 한참 그 배떡이라는 것도 유행했었고 네, 막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잖아요. 네. 야, 로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형님은 뭐 글쎄요. 사실
그럼 로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심스레 그 아이디어에 얹혀서 가도 되겠습니까? 아, 예. 그 로제 소스를 대기업이 만든 소스를 사서 거기 현장에서 부어서 그걸로 떡볶이를 역시 넣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왜냐면 그런 데 가서 요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긴장되고 사람들이 봐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네. 뭔가 실력 발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맛있게 정성스레 만드는 게 그런 모습만 사람들이 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1등을 뽑아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우승 말고 정말 맛있게 네. 만드는 게 정성, 요리는 정성이잖아요. 그렇죠. 요리는 정성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시우민 씨가 오늘은 네. 요리는 정성, 우승 말고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네. 한번 적어주시죠. 아, 예. 요리는 정성이다. 네. 요리는 정성. 아 그리고 제가 말 실수를 했다고 댓글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워크샵 가서 요리 대회를 하는 거는 그게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워크샵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들을 하시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너무 정말 사과드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죠. 대기업이 그 제품을 내놓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을 거기다 쏟아 부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제품이니까 잉. 주저하지 마시고 네네. 자 네. 적어주셨죠? 한번 글씨 틀렸어요. 아유 괜찮아요. 딴. 요리는 정성이다. 우승 말고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자 좋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직접 아마 사슴민 고양이민님께 전달이 네. 될 예정이니까요. 네. 네. 전달 받으셔서 네, 또 멋진 요리 또 워크샵 가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준 우리 민석 씨. 예.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역시 형님이랑 함께해서 또 너무 편했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형님이 너무 편한 건 아니고요. 감사하죠. 네, 좋은 쪽으로 너무 편하게 방송할 수 있었고 이 프리허그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게스트들이 오면 정말 편하게 재밌게 방송하다가 그렇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럼요. 가끔 놀러 오고 싶어요 여기. 진짜 놀러 오세요. 네. 그 옆자리를 제가 앉거나 2MC로 네, 저 개떡이 옆에 개떡이 자리 제가 가던가. 자 우리 개떡이 진짜 제가 지켜줄 거니까 여러분. 자 네 우리 개떡이 자리 위태롭습니다 지금. 자 아유 근데 벌써 사실은 지난주 첫 방보다 시간이 더 오래됐어요. 사실 좀 더 늦어지긴 네, 했는데 네. 팬분들께서 벌써 가는 거야 가지마 가지마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네요. 또 사실 그만큼 아쉬움이 큰 건 또 군복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팬분들이 민석 씨와 함께했던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또 향후 활동 계획 한번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다음 달쯤에 이제 엑소가 이제 새 앨범이 나와요. 오. 네. 사전에 미리 이제 멤버들이 몇 명 이제 군대를 입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스페셜 앨범인데 일단 준비는 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네네. 네, 이제 후반 작업만 잘 나와서 이제 탁 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제가 오늘 그 뮤지컬 그렇죠. 네, 뮤지컬 캐스팅이 공개됐어요. 너무 말하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는데 네, 제가 하데스타운이라고 네 뮤지컬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강성민의 프리허그 이쯤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도 우리 민석 씨랑 같이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퇴근하면서 마지막 끝곡을 들으면서 저희가 퇴근을 할 텐데 네. 끝곡 혹시 참 간략하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거요? 우리 또 시우민 씨의 또 마지막 곡. 아, 마지막 곡이요? 네. 아...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네. 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그렇죠. 만나기 위해선 그렇죠. 또 헤어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의 헤어짐에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예. 시우민의 이유 듣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금요일 저녁 8시 최강창민의 프리허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손들 멈춰진 방 안에 조용히 눈을 감아 그리고 생각해 늘 함께 있는 널 어떤 생각이 나를 혼자만 남길 내가